제가 7년 동안 하면서 결국에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의 핵심은 뭐냐? 뼈의 속을 보면서 임플란트 수술을 할수 있다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단 한마디긴 하지만, 그것이 모든 디지털 임플란트의 장점을 다 설명해주는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동네 치과 의사 서정웅입니다. 지난 그두 번에 걸쳐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7년 전에 디지털로 임플란트를 했던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7년 동안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 디지털을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화면에 보시면 지금도 이제 환자분들이 처음으로 이제 오셔서 뭐제 유튜브를 보시거나 아니면 이미 하셨던 분들 소개를 보시거나 그래서 미리 알고 계신 분이 오시든 그냥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오시든 항상 이걸 설명을 드립니다. 처음에 오시면 스캔을 여기 위에처럼 스캔을 하고 이게 3차원 CT를 찍는다. 이두 가지 데이터만 하고 환자분이 집에 계시는 동안에 제가 컴퓨터로 이렇게 수술을 한다. 그래서 컴퓨터로 수술을 하는 것과 그냥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라고 이제 항상 설명을 똑같이 드려요. 일정하게. 그러니까 제가 7년 동안 하면서 느낀 그 가장 큰 차이는 뭐 어쩌면 되게 단순한 거죠. 보통 아날로그 임플란트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렇게 잇몸이, 이가 빠지고 잇몸이 이렇게 아물어 있다고 치면 이렇게 잇몸을 째서 뼈를 보면서 수술을 하는 거죠.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면 뼈의 겉에만 보면서 수술을 하는 거고 이런 CT나 엑스레이를 참고는 하지만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제 뼈 겉에를 보면서 뼈 속을 상상하면서 그거는 이제 임플란트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상상력이 풍부해지죠. 그래서 아, 뼈가 이렇게 될 것이고 뭐 신경은 어디쯤에 있을 것이고 몇 밀리미터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선생님들의 능숙도와 경험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디지털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뼈를 겉에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보듯이 완전히 이렇게 뼈 속을 다 보면서 아날로그에서는 이렇게 뼈의 겉에만 보고 수술을 하지만 이렇게 뼈의 속을 다 보면서 수술을 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설명하는 케이스는 상악도인데 여기 원래대로 이쪽 방향으로 갔으면 여기 100% 상악도에 뼈 이식을 했었어야 되는 케이스지만 뼈 속을 보고 할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이쪽에 뼈 있는 데다가 이렇게 붙여서 임플란트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가장 큰 차이는 뼈 속을 다 보면서 수술하는 거와 뼈의 겉에만 보면서 수술하는 거의 차이인 거죠. 디지털은 이렇게 CT를 찍으니까 CT는 뼈 속을 다볼 수가 있기 때문에 뼈 속을 보면서 수술을 하는 거와 같은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모든 차이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상악도 거상술을 안한 거고, 어떤 경우는 발치하면서 즉시 임플란트를 할수 있는 거고, 어떤 경우는 정말 좁은 데다가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이 모든 장점들이 가장 큰 차이인 뼈 속을 보면서 수술하느냐, 뼈의 겉에만 보면서 수술하느냐로 나뉜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아무리 뼈 속을 본다 하더라도 설사 아날로그로 방향이 뭐 물론 뭐뼈 속을 완전히 본다고 그렇지만 이렇게 이쪽으로 뚫는지 이쪽으로 뚫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날로그에서는. 근데 디지털은 이미 이렇게 제가 컴퓨터 수술이 끝나고 이제 환자분들한테 드리고 컴퓨터 수술이 끝나고 컴퓨터에서 아무리 수술을 잘해놓으면 뭐하냐. 이거랑 입안이랑 똑같이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이런 가이드라는 게 3D 프린터로 출력이 된다. 그래서 수술을 할때 이렇게 나머지 치아에다가 이렇게 가이드를 딱 끼고 나면 이 동그란 구멍에 제가 이렇게 수술한 정보가 다 있어서 저는 이걸 끼고 이대로 첫날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수술 때 이렇게 펀칭, 이렇게 구멍을 뻥 뚫어서 잇몸 구멍을 뚫고 이걸
마찬가지로 낀 상태에서 잇몸을 뚫고 드릴링을 해서 임플란트를 딱 넣기만 하면 요 가이드에서 가이드된 대로 임플란트가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 케이스를 보면 네, 요게 요 초록색이 컴퓨터상에서 수술한 것이고 요게 실제 입 안에 수술된 임플란트 똑같죠. 이분 원래는 당연히 상악동 보상술을 해야 되는 케이스지만 이렇게 상악동 보상술을 하지 않고 수술을 마친 제가 7년 동안 하면서 결국에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의 핵심은 뭐냐? 뼈의 속을 보면서 임플란트 수술을 할수 있다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단 한마디긴 하지만 그것이 모든 디지털 임플란트의 장점을 다 설명해주는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재미로 제가 첫 케이스하고 두 번째 케이스하고 7년 동안 이제 디지털 수술만을 하게 된.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뼈 속을 보면서 수술하는 거와 뼈의 과태원을 보면서 수술을 한 거. 15년은 그렇게 했는데 이제 15년은 그렇게 했고 지금 7년은 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차이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고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이런 수술 상악동 거상술 하면 엄청 복잡한 수술인데 10분 만에 끝나는 수술이 되어버리니까 다른 신세계가 열린 거죠, 저에게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지금까지는 제가 네, 디지털 참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한 7년 정도 하고 나서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임플란트의 차이가 뭔지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